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특별법정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2일 유엔인권이사회 46차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마하만의 시세구로 유엔인권이사회 담당 국장은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HR analysis continue to confirm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numerous crimes against humanity remain unaddressed and continue to be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어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포괄적인 법 개혁에 착수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북한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secution of the alleged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st remain a priority, including through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or other comparable mechanisms. 또 각국 법원이 치외법권과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며 북한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과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캐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일반 토의에 참여해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Syria, Iran, the DPRK, Nicaragua, Venezuela, and Yemen, which we address in more detail during this session. 일본의 오카니와 겐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는 한국 정부는 서울 주재 유엔 인권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주권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Contrive illegal extraterritorial laws such as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Global Human Rights Sanction Resolutions 2020, and 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justify their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a sovereign state. It is the height of absurdity. 한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스스로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며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등 43개국이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최근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특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핵무장력 강화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인권을 대북정책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한 일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인들에 대한 최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하는 것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동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uring the time that I was special envoy from 2009 to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 sponsor of the resolution every time, and it's unfortunate that they've made the decision not to do that.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비판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seeks to mollify or appease Pyongyang by not really address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I think they will soon find out that that's not going to really help in any aspect. So I think this is really disappointing. 미국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다양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등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인 이른바 원비어법에 따라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I teamed up with Senator Toomey to pass two pieces of legislation. One's the Brink Act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against entitie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Hong Kong Accountability Act. I would like your commitment to work with us to both fully and effectively apply the sanctions under both those pieces of legislation. 상원 외교위에서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주도로 최근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략법안이라 불리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역시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에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관행을 멈추며 북한 정권의 불법 해상 환적을 차단할 것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압박 유지에 찬성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한해선 대북 제재 규정을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앤디 레빈 하원 의원과 함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제재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외교위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This position is critical for coordinating with South Korea on our dealings with North Korea and recogniz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ssues to bring it on the front burner and it's very essential for our national interests and to strengthen American diplomacy globally and our leadership.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o I think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If we want to talk along the ways, I don't see particular harm in talking, but I think we need to really understand when North Korea is concerned, deterrent and containment are key.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방법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평양의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 일본에 도착한 가운데 두 장관이 미한일 동맹 강화 등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은 1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두 장관이 미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영내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순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미일 관계 강화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두 장관의 일본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여하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담을 통해 안보 등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일 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며 미일 양국은 자유수호와 인권 옹호, 법치 존중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깨지지 않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쇄 독재 국가인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로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에 하나라고 유럽의 민간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1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민주주의와 선거, 자유, 평등, 참여 등 6가지 평가 항목을 1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북한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0.1 이하를 기록해 전 세계 평가 대상 179개국 중 17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인 에리트리아가 유일했습니다. 북한은 이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난 2017년 이래 줄곧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분류했으며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는 등 민주주의 압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조속히 북한 인권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한국 국회로 발송해 재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2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과 북한 정권과 인권대화 실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통해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자세히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에 대해선 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